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티 우먼입니다. 와인은 베네서클이라는 아이입니다. 하나 남은 걸 어떻게 이렇게 용케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식재를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얘는 파스텔입니다. 파스텔인데 색감 예쁘지요. 자, 색감 예쁜데 얘는 적심 자국이 있어서 적심 자국 살짝 묻어서 식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 칼라분입니다. 저희가 칼라분 많이 판매했었죠. 요거 5,000원짜리인데요. 괜찮지요. 자, 요거는 한 저희가 2년 정도 됐나? 판매 지가 요거는 제가 제작 요 사이즈로 제작해 달랐던 그런 아이입니다. 자, 6.5cm 입구 사이즈고요. 자, 높이 사이즈가 10cm입니다. 6.5에 10cm. 요런 사이즈도요. 자, 목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다 예쁘지요. 아무 아이나 다 예쁩니다. 뭘 심어도 예쁜 아이. 자, 일단은 얘는 좀 물을 먹은 것 같긴 한데 하필 골라오셔도 물 있는 애를 갖고 오셔 갖고 자, 일단은 이 아이를 식재를 요렇게 물이 많이 먹은 아이들은요, 우리 고객님들 집에서 일단은 딱 집에서요 살짝 말려서 식재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바로 식재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내가 뭔가를 해도 조금 용서가 되는 그런 철이거든요. 자, 허용이 되는 철. 아우, 얘 지금 이렇게 적심 자국 있죠. 적심자국 이렇게 있는데 살충살균 잘 하셔야 되고요. 집에 데리고 가면 자, 여기는 이제 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끊어버릴 겁니다. 요건 달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래서 수목분하고 지금 이하분을 갖고 오셨는데 약간 제가 농분을 선택을 해서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서클 베네서클은 베넷이라는 아이가 있고 베넷 서클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이제 서클이라고 지어놓고 베넷이라고 지어놓고 또 베넷 금이라는 아이가 있고 베넷 금도 참 이뻐요. 걔는 약간의 그 몬스터처럼 그렇게 금이 나오는데 참 이쁜 아이거든요. 자, 이 아이 이쁩니다. 요거 아마 결제 안 하시고 네, 맞아요.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또 여기다 먹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언니. 자, 그래서 자,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고객님들, 왜냐면 다른 분이 못 사세요. 네. 자, 다른 분이 살 수가 없으세요. 자, 우리 고객님들이 신중한 선택을 안 해주시면은 우리 사장님들 제일 애로점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못 사세요. 다른 고객님들이 문의를 해도 그거 없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더 그래요. 왜냐면 저희는요 문자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금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거를 입금 확인을 하고 일단 바구니에 먼저 골라 놓거든요. 왜냐면 예쁜 걸 골라야 되니까 입금을 하고 나 일단은 우리가 입금을 하고 나서 고르잖아요. 그러면 소매손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소매손님들이 예쁜 걸 다 골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문자는 나는 먼저 했는데도 안 예쁜 애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는 문자가 들어오면은요 예쁜 애를 먼저 고릅니다. 대신 우리 고객님들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문자를 조금 늦게 봐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 카톡보다는 자, 문자로 보내주시는 게 더 나으세요. 카톡은 잘 안 보다 보니까요. 제 전화가 영업용 전화다 보니까요. 자, 요렇게. 자, 우리 언니 집에 가서 심으세요 하니까는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뚝딱 잘 심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뚝딱 심는 게 어딨어요. 자, 목대 있는 애들은 쉬워요. 특히 얘는요 살짝 집에 가서 이렇게 뽑아갖고 한 이틀만 말렸다 심으면요 아주 내 맘대로 말랑말랑하니 내 맘대로 들어가요. 지금은 제가 심어드린 이유가 얘가 물을 조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심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언니 뿌리를 끊었기 때문에요 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얘는 일주일은 굶기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뿌리 다 커팅해 버렸잖아요. 그거 예, 쓸데없이 화분도 조그만한데 그 뿌리 달고 있으면은 못 써요. 얼굴만 조그만해지고 그렇지 않아도 얼굴이 작아질 텐데 왜냐면 화분이 작다 보니까 얘는 얼굴이 작아질 거거든요. 아우, 예쁘네. 보세요 언니 얼굴 금딱금딱금딱으로 구르니까 화분에 딱 차면서 이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 눅 돌림판 이거 참 좋아. 이게 진짜 저는 분갈이 할 때 너무 좋아요. 이 아이가 제가 이렇게
자, 요거는 뿌리를 제가 안 자른 이유가요. 서클, 베네서클 얘네들이요. 뿌리 활착이 조금 더뎌요. 그래서 우리 언니 잘 못 키우시는 분이에요. 자, 잘 키우면 내가 이거 뿌리 확 잘라버릴 텐데 못 키우셔요. 자, 자, 분갈이 못 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못 키우는 사람이라 그런 거야, 언니.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노여워하지도 않으시고 편안하신 분이에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편안하게 하시니까 저도 편안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탕탕탕탕 해주세요. 저기 제가 이 용과장 내 다육선반을 보니까 이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돌리다가 여기서 탕탕이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조금 얘 때문에 판 때문에 꿀렁꿀렁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탕탕이 분이 탕탕이 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옆에다 놓고 여기서 회전해서 돌리고 여기 탕탕이가 있으니까 탕탕이다 이렇게 치면 되겠더라고요. 옆에다 놓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 사장님한테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이에요. 용과장네 다육선반 우리 고객님들 거기 한번 검색해 보세요. 탕탕이 치는 애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예. 네. 집에서 분갈이 할 때 참 용이하게 쓰고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화분 높낮이 조절할 때도 좋겠더라고요. 조금 높이고 싶은 애 있으면 그 위에다 얹혀놓고 약간의 인테리어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장님하고 뭐가 친척이 되고 뭐가 아니에요. 그냥 그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그냥 용과장래 닭선반이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요 제가 구독은 해놓고 보고 있는데 탕탕이라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색하셔서 가격도 전 모릅니다. 그냥 사장님이 이렇게 옆에다 놓고 탕탕 치는데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 거기서 사장님한테 거기다가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과장래 다육선반. 아, 그거 루비스타입니다. 루비스타. 저기 다부님이 소개 영상에서 나갔던 아이예요. 언니 뚝딱 심었네요. 저 언니가 뚝딱 심으면서 뭘. 자, 그래서 해드렸어요. 예쁘다. 예쁘네. 예쁩니다. 자, 예뻐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제가 여기다가 살짝 자, 뿌리를 안 그는 관계로 제가 약을 쳐줬는데요. 언니가 가서 이제 한 두어 시간 지나서 여기 생장점 있는 데를 고무브로우로 털어주시면 되고 이 아이는 제가 아까 뿌리를 커팅을 한 것도 있고 여기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빵빵해서 여기다가 뭔가를 안 했습니다. 물 관리를 여기다 잘못하면은 이렇게 빵빵한 아이들은요. 여기가 물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자 영상이 송출될 때는 자 비가 안 오는 날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습도가 좀 높아요. 저희 매장에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집도 아마 습도가 높을 거예요. 비 오는 날은 그때는 꼭 선풍기를 돌려주시고 일단 60%가 넘어가면은 선풍기를 조금 미풍으로 회전시켜서 돌려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저도 아침에 베란다 저기 습도가 조금 높아서 80%가 넘어가길래요. 자 선풍기를 미풍으로 회전해서 돌려놓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애약을 해놓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베네 서클이고요. 자, 요 아이는 파스텔입니다. 생얼이죠. 자, 요렇게 해서 컬러분 저희가 판매를 했었던 화분입니다. 요것도 약간 미니미니한 화분이라 봄에 많이 찾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요렇게 이 화분을 예쁜 화분을 딱 맞게 잘 골라 갖고 오셨습니다. 화분 매칭도 100점이에요, 우리 고객님. 자, 오늘 요렇게 해서 두 아이를 식재를 예쁘게 해 드렸습니다. 두 아이. 요 아이는 새빨갛게 색감이 나오는 아이인데요. 여름에는 조금 까딱지러운 아이가 될 수 있고요. 얼굴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화염 많이 지면서. 그래서 물을 조금 주시면서 키우 주셔야 되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아이 식재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토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